자, 6과 문법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수동태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something called someone strange에 대한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2번 어순주의죠. 어순주의하라는 문법과 그 다음에 수동태. 수동태는 우리가 그래머타파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효리가 탕평체라고 불렸다. 누가? 이노리가. 이효리가 뭐라고? 탕평체라고 뭐했다? 불렸다. 이 콜이라는 동사의 뜻이 뭐예요? 부르다죠. 부르다. 부르다를 어떻게 어떻게 응용하면 불린다, 불렸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건, 부르는 건 능동적인 거죠. 그리고 불리는 건 당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수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뭐 두 번째 우리말, 뭔가 그것의 등에 적혀 있었다. 누가? 뭔가가 어디에? 그것의 등 위에 뭐에 있었다? 적혀 있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write라는 동사가 사용될 겁니다. 근데 write의 뜻은 쓰다. 쓰다죠. 쓰다. 쓰다를 어떻게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쓰일 수가 있다? 쓰여 있다, 적혀 있다, 있었다네요. 과거 적혀 쓰여 있었다, 적혀 있었다로 쓸 수 있는 게, 쓰는 건 자신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런 걸 보고 능동적이라고 하고, 쓰여 있는 건 쓰는 행동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마찬가지 수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세 번째 문,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졌대요. 누가? 모나리자가. 어떻게? 다빈치에 의해 뭐했다? 그려졌다. 여기도 마찬가지 페인트가 사용되죠. 그렇죠? 그럼 페인트의 뜻이 뭐하던데? 그리던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고요, 모나리자는 페인트라는 행동을 당했죠. 그럼 페인트라는 그리다를 어떻게 어떻게 바꿨으면 그려졌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계속해서 그리다를 그려졌다, 쓰다를 쓰여 있었다, 부르다를 불렸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번째 문, 누가? 오케이, 어떤 기간 안에? 하루라는 기간 안에 뭐 되어지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세워지지 않았다. 뭐 세우다라는 빌드라는 동사가 있죠. 빌드. 빌드의 뜻이 세우다죠. 근데 얘를 어떻게 어떻게 바꾸면 세워졌다 라는 표현이 세워졌다 라는 표현이 되고, 세우는 건 자신이 하는 행동이니까 능동이고, 세워지는 건 피동, 수동, 당하는 수동적인 의미다 라는 것들을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이 요리가 탕평체라고 불렸다 라는 표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래 지금까지 수동태 배우기 전에 표현은 사람들이 이 요리가 뭐 탕평체라고 불렸다 라는 의미 속에는 누가?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이 요리를 뭐라고? 탕평체라고. 그렇죠. 탕평체라고 뭐했다? 불렀다. 자, 이건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뭐했다? 피플이 홀드했다. 무엇을? 비스디쉬를 뭐라고? 탕평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 문장의 구조도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 뭡니까? Call A B. 그렇죠. Call A B. So this dish was 탕평체. 네. 이 요리는 탕평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뭐가 바뀌는 거냐, 주어가 무슨어가 뭐 되는 거라 했으니까 수동태의 의미는 무슨어가 주어가 된다?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요리가, 그 다음에 여기에 불렀던 거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불렸던 것도 과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 여기에 어떻게 내려옵니까? was cold가 되는 거죠. was cold의 뜻이, 자, 여기에 cold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몇 번째 cold입니까? 두 번째. 그렇죠. 과거형이죠. 불렀었다라고 얘기한 거고, 얘는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듯이 이 요리가 불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탕평체.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이런 걸 보고 일반인이라 했죠? 네.
그렇죠. 그럼 뭐 사람들이 이효리를 탕평채라고 불렀겠지. 뭐 멍멍이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건 탕평채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담고 있지 않다? 담고 있지 않다.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 불렀겠지. 뭐 곰들이 모여갖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 게 이 문장의 특징이죠. 자, 조심해야 될 건 불렀던 거의 시제가 과거니까 불렸던 거의 시제도 똑같이 따라서 뭐가 돼야 되고 과거가 돼야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동태의 형태는 뭐 플러스 PP인데? B 플러스 PP인데 수동태의 시제는 어느 부분이 좌우한다? 바로 여기에 있는 비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좌우될 수 있다. 됐습니까? 사실은 뭐 이효리는 지금도 탕평체라고 불리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팩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뭐로 바뀌는 게 맞겠다? 이즈 콜드로 바뀌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근데 본문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되어 있는 대로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불렀던 게 과거니까 불렸던 것도 과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첫 번째 문장의 특징은 행위자가 특별한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했다? 생략한 수동태 중에서도 우리가 수동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뭔가가 어디에 그것의 등에 뭐에 있었다? 적혀 있었다 라는 말은 누가 쓴 거죠? 누군가가 썼다. 무엇을? 뭔가를. 어디에? 새 등에.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수동태를 만약에 몰랐다면 이미 배웠던 문장은 이거니까 능동태 문장이니까 누군가가 썼어요? Someone wrote. 그래서 누가? Someone이 뭐 했다? Wrote 했다. 무엇을? Something을 on its back에다가. 됐습니까?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수동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장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부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 파트에서 능동태와 수동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어 동사와 목적어.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는 4명식 문장부터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었죠? 2명식. 그렇죠. 3명식부터 수동태가 가능하죠. 그 말은 무슨 능동태에서 무슨 어가? 목적어가 뭐가 될 거다? 주어가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애초에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수동태가 가능하니까 2형식이라든지 2형식 문장 뭐 예를 들어서 뭐 He looks happy 이런 거 뭐 He is a Doctor 이런 것들이 2형식 문장이고 뭐 1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 누가 더 써니 뭐 한다? 와이즈 한다 어디에서? In the East 동쪽에서 이런 것들은 주어 동사밖에 없습니다. 주어 동사. 나머지 애들은 뭐밖에 없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슨 어가 없어? 목적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요. 이건 뭐 자, 이 문장 얘들아 he is a doctor를 수동태로 바꿔봐라. 어 알겠습니다. 뭐 뒤에 있던 거 앞으로 보내고 뭐 doctor is been by him 이러고 앉았습니다. 이 문장이 어딨습니까? 없다니까 이런 거. 맞습니까? 뭐 이걸 또 수동태 한답시고 뭐 더 이스트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됐습니까? 아, 뜻도 안 돼요. 됐습니까? 목적어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당하던 애가 어떤 행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수동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도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바꾸겠죠? 그래서 누가? Something이 얘 쳐다보고 나서 여기에 이제 두 칸을 알맞게 채워 넣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은 적혀 있는 이란 어떤 시 쓰면 되니까 여기는 뭐? Written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Wrote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 그러니까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양쪽 눈치를 보고 여기 뭐 넣으면 돼요? Was. 왜 Was입니까? 얘 눈치는 왜 봤어? 시제가 과거인데 과거. 주어가 단수다 복수다? 단수다. 그렇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복수였다면 여기에 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Were가 왔어야 됐겠죠.
Something was written. 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어디에 쓰면 돼요? 어디에? On its back에. 누구에 의해서?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자,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죠? 네. 두 번째 문장, 행위자가 누군지? 불분명해. 불분명하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무슨 태 문장이다? 수동태 문장이다. 누가 그 행동했는지 몰라. 됐습니까? 누가 그 행동했는지 모르는데 수동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능동태로 someone wrote 누군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문장이고 여러분들 이미 만나봤겠지만 거북이의 등딱지에 뭔가가 쓰여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군가가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 저기 신기하게 뭐 쓰여 있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거북이 네. 맞나요? 네 맞아요. 하여튼 쓰여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썼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뭐 용왕님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라 애들이 사기로 써서 몰래 풀어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써 있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행위자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뭔가가 되어진 것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수동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페인트 쓰지 않죠? 아 드로우 쓰지 않고 페인트 썼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모나리자는 그래 아이고 다 쓸려니까 귀찮네. 뭐 여기 있는 거 뭐 할게요. 그러면 뭐 능동태 문장만 쓸게요 한글로. 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엇을 모나리자를 그렇죠. 모나리자를 뭐했다? 그렸다?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뭐 여기 누가 뭐했다? 뭐 이거는 대충 할게요. 가 뭐했다? 페인티드 했다. 무엇을? 모나리자를 했습니까? 맞나요 이거? 뭘 아니네요. 모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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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하고 리사를 띄워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리사야. 오케이, 모나리사? 모나리사. 리사? 리사? 리사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말고. 뭐래? 자, 그러면 이제 모나리자가 그려지는 거죠.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런 다음에 야, 네가 앞으로 가. 그렇죠. 그려졌다, 모나리자가. 그러면 얘 쳐다보고 여기 그러면 두 칸 채워놓으면 되죠? 네. 그 중에 한 칸은 형태가 안 바뀌는 바로 뭐? 페인티드. 그렇죠. 이 밑에 있는 페인티드는 두 번째 녀석이지만 얘는 좀 그려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나리자랑 그 다음에 얘랑 얘 눈치 보겠죠.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 앞만 길어봤자? It. 시니까 여기에 올 녀석은 뭐? Was. 그렇죠. Was painted. 모나리자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됐습니까? 레에 or not yet or not에 의해서 그려졌답니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이 부분 그리고 무슨 어였던 녀석이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가 되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이와 같이 행위자가 분명하고 밝혀줄 필요가 있을 때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해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가 하루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누가 하루 안에 무엇을 만들지 않은 거야? 하루 안에 로마인들이 무엇을 로마를 뭐만에 하루 만에 뭐하진 않았다 만들진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not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not이 들어간 문장 됐습니까? 그럼 뭐 로마인들이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더 누가 로만스가 이렇게 건설하지 않 과거 시제 건설하지 않았으니까 didn't 그렇죠 didn't build Rome in a 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루 안에 The Romans didn't build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What? 동사 뒤에 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고 할 거고 얘가 이제 무슨 어 될 예정이다? 주어가 될 예정이죠. 그럼 이제 Ctrl C Ctrl V 한 다음에 야 너 일로 와 목적어 너 일로 와 이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쳐다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칸은 일단 세 칸 할게요. 됐습니까?
뭐 줄였을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녀석은 건설된 쓰면 되겠죠? 얘는 누구예요? 빌트죠. 됐습니까? 만약에 건설됐으면 자 건설됐으면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죠? 앞만 길어봤자 일단 앞만 길어봤자 얘는 is이고 무슨 시제야? 과거니까 is이랑 같이 놓는 과거 시제 비동사는 was고요. 여기 있던 not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가 건설 안 됐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그 다음에 by the Romans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는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들, 뭐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서 건설해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by the Romans는 당연히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뭐 영어가 영국에서 사용된다. 누구에 의해서? 영국에 사는 개들이 뭐 영어합니까? 당연히 영국인들에 의해서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얘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뭐 얘는 뭐 줄여 쓰고 싶으면 뭐 wasn't built 하면 되겠죠. Rome wasn't built in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이제 하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하나가 없잖아. 그렇죠? 뭐가 없냐 하면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 그림이 너에 의해서 그려졌니? 이게 없잖아요. 그쵸? 무슨 문? 의문문. 없죠. 그럼 이게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니? 너는 그렸니? 그렇죠. 네가 그렸니? 무엇을? 그 그림을. 이거였죠. 그럼 능동태. 네가 그렸었냐? Did you draw? 그렇죠. Did you paint 할게요. 앞에 나왔으니까. Did you paint 하면 되겠죠. Did you paint 무엇을 더? Picture? 하면 되겠죠. Did you paint a picture?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를 주어로 삼겠다고 오면 되겠죠? 네. 그쵸? 그럼 일단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안 묻는 말부터 만드세요. 됐습니까? 그럼 그 말은 뭐냐? 그 그림이 그려졌었다부터 먼저 하란 말이죠. 네. 그쵸? 너에 의해서. By you. 그러면 너 그 그림이 그려졌었다는 얘 앞만 길어봤자? It. It이고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 여기다 뭐 쓸래? was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페인트의 입장 바뀐 세 번째 녀석 페인티드. 그렇죠. 물음표 못 붙이니까 얘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끝? 앞에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이 너한테 너에 의해서 그려진 이는 뭐다? was the picture painted by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의문문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평소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not이 들어간 것부터 묻는 말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바로 만들기 힘들다면 묻지 않는 말 만든 다음에 묻는 말로 was it painted 하면 될 거 아니야. it was painted를 was it painted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네. Did you paint it? Was it painted by you?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자세하게 다뤄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의미와 형태,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받는 대상을 보고 능동태에서 무슨 어라 그래요? 능동태에서 무슨 어? 그렇죠.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영어에서는 위치를 어디다 갖다 놔요?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다 갖다 놓죠. 네. 그러면 무슨 어로 바꾸고 싶다? 대상을 무슨 어로 바꾼다? 주어로 바꿀 때 수동태가 쓰이며 이 말입니다. 능동태의 그러니까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강조할 때 쓰이며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능동태에서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주어 자리에 갖다 놓고 싶을 때 수동태라는 것이 쓰이며 당연히 해석은 능동태의 뭐뭐에 의하여가 능동태의 뭐였습니까? 능동태에서의 주어죠. 그렇죠. 능동태에서 주어가 수동태에서는 뭐라고 해석된다? 누구누구에 의하여 라고 해석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뭐를 한다가 아니고 뭐 되어진다 라는 의미가 되고 형태는 뭐 it was made 하면 되겠죠. it was made. 그게 만들어졌어요. it was made. 나에 의해서 by me. I made it을 수동태로 바꾼 거죠. I made it. It was made by me. 그래서 행위자가 people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someone, 누군가, someone, somebody 이런 것처럼 someone이나 somebody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뭐 by people 같은 경우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by someone인 경우에 누군지 모르는데 뭐하러 써? 그럴 때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로 이제 뭐 English is spoken all over the wor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행위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뭐 능동태 바꾸라 그러니까 어떤 짓 하고 있냐? The world. 어, 나 수동태 배웠어 이러면서 뭐라 하냐? The world가 어, speaks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world가 speaks 합니까? 아니요. 아니야 말이죠. 이게 능동태로 바꾸면 뭐예요? People이 speak 한다. 그 아까 주어였던 녀석을 이제 목적어 자리 집어넣으면 되겠죠? People speak what? English. Where? All over the world.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다? By people이 생략돼서 행위자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겠지? 고래에 의해서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생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y people은 생략해버릴 수가 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생략된 경우죠. 뭐 이외에도 뭐 불분명한 경우에 생략되는 경우에 내 가방이 도난당했어 이런 표현 해볼까요? 그러면 훔치다가 뭔데? 스틸이니까 3단 변신 다 할 거고 그러니까 내 가방이 도난당했다고 얘기하는 건 내 가방이 무슨 시제도 도난당했겠어? 과거시제. 그러니까 내 가방이 도난당했어요 하면 하고 싶은 뭐라고 하면 된다? My bag was stolen. 그쵸. Was stolen. 그 기차에서 In the train. On the train. 기차에서 내 가방 누군가 훔쳐갔어. 여기 생략된 말은 뭡니까? By someone. 그렇죠. By someone.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My bag was stolen on the train. 기차에서 가방 도난당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행위자가 불분명해서 생략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반인이라서 생략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 오케이. 지금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법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 설명할 때는 뭐에 대한 대답은 빼놓고 얘기하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빼놓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녀가 이 그림을 그녀가 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뭐 연필로 이런 것들. 이거 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수업 시간에 When 연필로 How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해봅시다. 오케이. 이거 얼마든지 붙이면 저 뒤로 가서 붙겠죠. She가 뭐 했다? Drew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This picture를 언제? Yesterday. In class에. In class에. 언제? Yesterday에. 어떻게? By pencil. 뭐뭐를 사용하였는데 by겠습니까? 아니요. With a pencil. She drew this picture with a pencil in class yesterday. 얼마든지 더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근데 싹 수동태 바꾸라 그러면 뭐 막 뭐하고 있다 아 뒤에 있던 거 앞으로 간다 이러면서 뭐 yesterday 뭐 이러고 있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습니까? 이 문장 수동태로 바꾸라 그랬는데 뭐 yesterday was drawn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yesterday was drawn 이라고 만약에 그렇다고 써놓고 해석해봐. 그럼 무슨 뜻이야? 어제가 그려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수동태에선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고 끊어읽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능동태 수동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무슨어를 무슨어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목적어를 그렇죠.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고 말은 잘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뭐가 목적어인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능동태에서 어떤 대상의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죠? 네. 그 뒤에, 동사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하면 명사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무슨어라 하고, 목적어라 하고, 그 녀석을 주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요 순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수동태의 영향, 수동태로 바꿀 때 영향받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만 수동태로 잘 바꾼 다음에 애들은 적절한 순서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수동태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뭐 되어졌습니까? This picture. 그 다음에 this picture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 비동사는 was. 그 다음에 drawn. 그 다음에 by her는 저 끝으로 가겠죠. 그렇죠? 남은 것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by her. This picture was drawn. 이 그림 그렸어. With a pencil in class yesterday by her. 됐습니까? 뭐 by her는 강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는 뭐 장소 방법 시간 이유입니다.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입니다.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의 원칙적인 순서는 장소, how에 대한 대답, 아, 참, where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칙은 그렇지만, 뭐 하나 강조하고 싶어. 뭐, 그녀가 그렸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This picture was drawn by her.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차피 부사들이 대향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수동 태 만드는 방법에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어. 부사 하나도 없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사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yesterday를 주어로 막 만들고, 뭐 pencil을 막 주어로 만들고 막 난리 치지 마시고요. 아, 끊어야겠다 했더니 누가 뭐 했다, 무엇을, 그럼 무엇이 뭐 되어졌다, 이 그림이 그려졌다, 요 부분을 잘 만드실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 뭐 엉뚱하게 yesterday를 막 주어로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This picture was drawn by her 했고요. 뭐 그 순서입니다. 그거를 과정을 보면 목적어를 주어로 바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공부한 애들은 제일 뒤에 있는 걸 제일 앞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한 겁니다. 제일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동사 뒤에 오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녀석을 주어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간다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부분은 뭐뭐 했었다, 뭐뭐 한다를 뭐뭐 되어진다, 뭐뭐 되어졌다. 그리고 그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 be 플러스 pp를 만드는 방법은 pp가 입장 바뀐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으니까 뭐뭐 되니 뭐뭐 된다가 되고요. 과거니까 되어졌다겠죠. 그리고 이제 시제를 좌우하는 거. 얘는 시제를 절대 표현 못합니다. 얘는 뭐밖에 안 되나?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시제를 표현할 수는 없죠. 시제를 표현하는 부분은 be 플러스 pp 두 토막 중에서 바로 be 동사가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뭐 만약에 이 표현 말고 뭐 그녀가 이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럼 그녀가 그릴 거야. She will draw. 무엇을? This picture.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누가 이 그림이 누구에 의해? 그녀에 의해. 뭐 할 것이다? 그려질 것이다. 를 만들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그러면 this picture가 오겠죠? 네.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토막의 뜻을 먼저 쓸게요. 그러면 첫 번째 토막의 뜻이 이 그림이 뭐 할 것이다? 그려질 것이다. 그녀에 의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is picture will be drawn. 그렇죠. 그래서 this picture will be draw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려진 이란 형용사 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왔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그러니까 will be drawn 했듯이 뭐다? 그려질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려질 것이다. 그럼 남아있는 뭐 그녀에 의하여는 by she 하면 안됩니다. by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와야지. by she는 아니에요. by her죠.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뭐 만약에 그녀가 이 그림 그릴 수 있다 했으면 can draw 거고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 똑같이 this picture can be draw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be, pp 이 세 토막이 동사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by 플러스 목적격이 온다라는 얘기 했고요. 행위자는. 그 다음에 시제는 어느 부분이 표현한다? be 동사 부분이 표현한다. 그러니까 뭐 am, is, ar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면 현재 뭐 되어진다가 될 거고요. 과거에 뭐 되어졌었다면 was, were 플러스 pp겠죠.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will be pp고 이걸 보고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고 그러죠.
근데 뭐 미래 수동태의 미래 시제는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will 하면 같이 세트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없나요? may. may가 세트로 다시 떠오르나요? 이상하다. might. I'm going to make this. 나는 이거 만들 거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거 수동태로 우리말 쓰면 뭐예요? 이것은 만들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것도 얼마든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끊어 있게 해보면 여기서 몇 가지 동사에서 동사 다음에 끝내고요. 끊어있기. 그럼 this가 목적어였죠? 네.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this. this. is. is going to be made by me. 이러면 되는 거죠. to 뒤에, be going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면 된다며.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와야 돼? 만들어진다가 와야 되겠죠. 이것이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this is going to be made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be going to do를 쓰는데 to be pp를 써서 to be pp를 써서 뭐뭐 되어질 것이다. 만들 수 있겠죠. this is going to be made. 이게 만들어질 계획이야. 이것도 얼마든지 미래 시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찍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래 시제 했으면 뭐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운 시제인데 뭐 하나 빠지지 않는가? 이제 자, 얘는 그냥 봐두세요. 됐습니까? 네. 끊을 게 볼까요? 누가 뭐 했답니까? I have studied 했다. I have studied what? Chinese. Chinese. How long? For 10 years. For 10 years. 이렇게 끊기죠? 네. 그러면 수동태에서 주어가 될 놈은 누구예요? Chinese.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한글로 쓰면 이거는 내가 10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해왔다. 계속 용법이죠. 그럼 이거 수동태 해석으로 쓰면 누가? 네. 10년 동안 나에 의해 공부되어졌다. 뭐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주어는 뭐예요? Chinese가 주어죠. 그럼 Chinese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부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Chinese has been studied how long? For 10 years. By whom? By me.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has been pp를 쓰면 되겠죠. has been pp. 그 has been pp가 자 현재 완료는 has나 have 플러스 pp 오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 덩어리인데요. 나눠서 생각하면 얘는 나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pp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동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동사 덩어리인데 나는 현재 완료요. 나는 뭐다? 수동태다.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 하면 된다며. 네. 그러니까 비동사 와야 되니까 비동사는 pp로 왔어. have been, has been 하고 있어. 그럼 B 동사는 B 플러스 PP 하면 된다며? 네. B 플러스 PP 했는데 B는 PP 와야 될 자리니까 B 말고 B이 된 거죠. 됐습니까? 네.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입니다. 얘들은 뭐 조만간 또 배우게 되겠죠. 뭐. 됐습니까? 미리 봐두시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모든 시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시제. 하나 빠졌네. 이것도 예방접종.
I'm having fish now. 내 지금 뭐하고 있대요? 생선 먹고 있는 중이래죠? 네. 저 끝낼 게면 누가 다? 내가 생선 먹고 있는 중이다. I'm having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수동태는 뭐 이거 한글 쓰면 나는 지금 생선을 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누가? 생선은 생선이 언제? 지금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뭐 되고 있는 중이다? 먹히고 있는 중이다. 예, 영어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말에 원래는 수동적인 표현이 잘 없어요. 우리말 자체는 수동적 표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써놓으면 해석이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PC가 주어가 되겠죠? 네. 그럼 PC가 먹히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뭐 eating 하든지 뭐 여기도 eating으로 할까요? 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수동태의 동사의 덩어리인데요. 일단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라며. 네. 비동사 플러스 ing 해줬어.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라며. 그러니까 be 플러스 pp 해줬어. 그래서 이 녀석이 진행형 시제의 동사 수동태의 덩어리고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is being이 난 진행형이에요 라고 있고 being eaten이 나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진행형은 be plus ing 하면 된다며 I am running 하면 된다며 해줬어. being, being. 그 다음에 수동태는 be plus pp 하면 된다며 그래서 being eaten 해줬어. 생선이 먹히고 있는 중이다. 비빙 피피입니다. 비빙 피피. 비 동사 빙 피피. is being eaten. fish is being eaten. 먹히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시제 중에서 단순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건 단순 시제하고 단순 현재, 단순 과거, 그다음에 미래 시제 정도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라든지 진행형도 얼마든지 수동태 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살짝 알아봤습니다. 얘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난 넣는 거하고 묻는 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letter was not written by Olivia. 그러니까 뭐 쉽습니다. 그렇죠? 이 편지가 쓰여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올리비아에 의해서. 근데 이건 해석은 쉬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얘를 뭐로 바꿔보자? 능동태로 바꿔보자. 그래서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마음속으로. 좀 이따 할 거니까. 됐습니까? 이 편지는 올리비아에서 쓰여지지 않았다. 우리말 해석 뭐를 쓰란 말이에요? 우리말 해석 올리비아가 뭐 하지 않았다?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 올리비아가 쓰지 않았다. 이 편지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여기에 비동사의 수동태의 부정문은 너무 쉽습니다. 비동사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am, is, are가 있으니까 am not pp, is not pp, are not pp, was not pp, were not pp, will not be pp 하면 되겠죠. 그러면 not을 다 집어넣었네요. 됐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It will not be made.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었어. It wasn't made. 그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They were not. They weren't ma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없는 수동태의 when, where, how, why 없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말 먼저 보면 누가 이 시계가 어디서 스위스에서 뭐 했나요? 만들어졌나요? 이 시계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니까 was it made 하고 있죠. was it made 그거 만들어졌나요? was it made? was this watch made? was it made in Switzerland? 스위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되겠어? by people 할까요? by people 이라고 할까요? by him 이라고 할게요. by her 하자. by her. by her가 생겼다 칩시다. was this watch made in Switzerland by her? by her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뭐 해보자? 능동태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다 만들고 있죠 마음속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태로 해석을 생각하면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나요? 누가 그것이죠. 예, 만들었나요? 무엇을? 스위스와치를. 어디서? 스위스에. 스위스랜드에서. 됐습니까? 그걸 만들어 보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의문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2018년에 누가 월드컵이 어디서가 의문사고 뭐 했었나요? 열렸나요? 행사를 개최하다 홀드죠. 됐습니까? 어떤 행사 홀드가 잡다 붙들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행사를 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 hold a party, have a party, throw a party 이런 표현입니다. 홀드의 3단 변신 홀드 헬드 헬드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by people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얘도 뭐 해보자 능동태 만들어보자 그렇죠 능동태 만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동태 배우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가 올리비아에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뭐였는데? This letter was not written by Olivia. 근데 얘를 능동태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먼저 하면 누가? 올리비아는 올리비아가 무엇을? 이 편지를 무슨 시제에 쓰지 않았다? 과거 시제에 쓰지 않았다. 이거 만들어 보란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 올리비아가 쓰지 않았다. 영어로 이제 얘기해줘. Didn't write. 그렇죠. Olivia didn't write. 무엇을? This letter. 이렇게 하면 이게 능동태인 거죠. Olivia didn't write this letter가 수동태로 되는 과정을 잘 보세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가 무슨 시제에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과거 시제에 쓰여지지 않았는데 나시 들어가 this letter wasn't written 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y Olivia가 오고 있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죠? 네. 됐습니까? 안 되면 연습하세요. 됐습니까? 가려놓고. 여러분 피해기한 걸.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수동태 was this letter made in Switzerland?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 우리말 해석을 먼저 쓰면 누가 뭐 했니? 그녀가 만들었니?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무엇을? 이 시계를 어디서? 스위스에서. 스위스에서 이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그녀가 만들었니? 만들기 힘들면 그녀가 만들었다부터 하세요. 그녀가 만들었다. She가 made 했다. She가 made 했다.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뭐 꺼내서? Did 꺼내서 그녀가 만들었니는? Did she make? 왜죠? Did she make this? She in Switzerland 하면 되겠죠. She make this watch in Switzerland가 수동태 되는 과정을 보면 was this watch made in Switzerland by her가 된다는 거. 아, 뭐 이거 수동태로 바로 만들기 힘들면 이 시계가 만들어졌다부터 만드세요. 이 시계가 만들어졌다. This watch was made. It was made를 묻고 싶으니까 was it made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선생님이 막 하고 있으니까 그쵸? 니들이 실제로 내가 신신당부하는데요 실제로 니들이 할 수 있어야 돼.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되면 자꾸 연습하세요. 가려놓고 됐습니까? 필기했는 것들 모른다면 반복 단순 노동입니다. 할 수 있다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연습하세요. 또 뭐 스위츠랜드를 막 가지고 또 이거 분명히 이건 웨어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가지고 뭐 수동태 능동태 만드는데 뭐 이걸 능동태로 만들라 그러니까 뭐 스위츠랜드 did 스위츠랜드 make this watch 해갖고 스위스가 이나 이 시계 만들었니 이런 이상한 문제 만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다짜고짜 was this watch made in 스위츠랜드를 능동태 바꿔봐라 그랬는데 조용히 앉아서 하고 있으면 바본 거죠.
학교 선생님이 이 was this watch made in Switzerland를 능동태로 바꿔보라 그러면 니들은 뭐라 그래야 돼? 행위자 누구로 할 건데요?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스위스란드를 주어로 뭐 만들고 있을래?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2018년에 월드컵이 어디서 열렸냐요를 능동태 해석 먼저 쓰면 언제? 2018년에 누가 사람들이 무엇을 월드컵을 어디서 그대로 오면 되겠죠. 뭐 했니? 열었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열었다. 과거 시제에 열었다는 뭐였는데? People held인데 이 속에 들어있던 뭐 꺼내서? Did을 꺼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열었니 만들면 어떻게 된다? Did people hold 하면 되겠고 여기 지금 where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어디서 사람들이 개최했니 하고 싶으면? Where did the people hold? What? The World Cup. In 2018 하면 되겠죠. 하면 되겠고 Where did they hold? 사람들이 어디서 열었어? Where did they hold the World Cup?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The World Cup이 능동태에서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동태의 주어 자리에 가인가 where was it held가 되고 있습니다. where was it held 됐습니까? 뭐 네. 이걸 가지고 막 주어로 해가지고 뭐 능동태 수동태 만들고 있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에서 누가 뭐를 했다와 그거 거꾸로 바꿔서 누가 뭐를 당했다를 생각을 하고 나서 연필을 대세요. 알겠습니까? 뒤에 있는 거 앞으로 앞에 있는 거 뒤로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까? 뭐 그러고 나서 해석해보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자 그러고 나서 해석해봐 뭐 이상한 해석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문장의 구조 파트에서 뭐를 마스터한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개념이 선 상태에서 수동태가 진행돼야 됩니다. 목적어가 주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엉뚱한 녀석 주어에서 막 뭐 스위스가 만들었니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몇 형식부터 수동태가 된다 그랬어? 3형식부터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1형식 2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at 8. 끊어 이렇게 보면 누가 뭐 하냐면 아이가 고 하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동사가 여기 있어. 고가 있어. 그 뒤에 목적어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를 보고 자동사라 그랬더라? 타동사라 그랬더라? 자동사라 그랬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말고 I went to China in 2002. 나 2002년도에 중국에 갔다는 얘기죠? 수동태를 어떻게 바꾸죠? 못 바꾸죠? 그쵸? 누가 다 다음에 where 있고 when 있잖아. 그쵸? 근데 호로록 얘를 V로 시작한 뭔 단어 바꿔 쓸 수 있는데 visit. 그쵸? 시제까지 하면 visited 되겠죠? 네. 그쵸? 아까는 수동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수동태가 네. 되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되는 건 뭐예요? 지금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방문했답니까? 능동태입니다. 근데 주어로 이게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는 China. Was. 그렇죠. 여기 빼박 뭐예요? Visited. 그렇죠. Visited죠. 방문 받은. 네. 그럼 여기는 China 안만 길어봤자 그거고 위에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Was. Visited in 2002 by m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수동태가 된단 말입니다.
중국이 방문 받았다. 2002년도에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미는 그러니까 문법적인 거란 말이야. 문법적. 됐습니까? 아까 전에 얘는 안 돼.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목적어가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잖아. 나는 2002년도에 중국에 갔어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내가 2002년도에 중국을 방문했어요는 수동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얘가 타동사니까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수동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몇 형식 문장이다? 3형식 문장이죠. 그쵸? 근데 아까 전에 봤던 went to 이거는 몇 형식 문장이에요? 1형식. 1형식 문장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1형식이나 2형식은 안 돼요. 그럼 2형식 문장도 한번 볼까요? 2형식 문장은 여기 나와 있는 건 appear가 나왔네. appear 무슨 뜻입니까? 나타나다. 그렇죠. 나타나다죠. show는 무슨 뜻이에요? 보여주다. 보여주다. 그러면 무엇 무엇을 보여주다라는 게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show는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appear는 appear의 뜻이 나타나다야. 그럼 나타나다 라는 말은 어디 어디에 언제 그러니까 나타나다는 뜻은 뒤에 올만한 게 뭐밖에 없냐면 언제랑 어디랑 어떻게 왜 밖에 없어. 뭐는 올 수가 없어? 무엇은 이란 말은 올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로라가 뭐 아이슬란드에서 겨울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니까 어피어란 녀석은 무엇 무엇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피어는 수동태로 표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3형식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happen 무슨 뜻이야? happen 일어나다. 일어나다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렇죠? 뭐 이거 잠에서 깨는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코즈는 무슨 뜻이야? 구조하다. 레스큐입니까? 코즈는 이제 외생 지키다. Something bad happened last night. I caused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Something bad. Something bad 대신 왔죠. Something bad happened. Yes, last night. 뭔 소리야? 누가 뭐 했답니까? 낮밤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렇죠. 어젯밤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happen이 동사니까 여기서 끊어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Last nigh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렇죠. When이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happen도 똑같이 일형식 동사고 자동사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수동태 만들어라 그랬더니 뭐 last night 뭐 수동태 완전 잘하라 이러면서 last night was happened by something bad 이러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게 what이 아니야. 보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이거 계속 써야 되나? 응. 무엇 발생했답니까? 언제 발생했답니까? 언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라고 해놓고 이거 수동태 만들라 그러면 묵묵히 앉아. 야 얘들아 막 학교 선생님이 니들 사기치려고 옥장판 판다고. 야 얘들아 something bad happened last night 이거 수동태 만들어봐. 이러면 난 잘 알아. 뒤에 있는 거 앞으로 가고 동사 부분은 그래서 last night was happened by something bad. 어제 밤이 발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요 이런 녀석은. when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하지만 내가 그 일을 발생시켜서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를 happen을 써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it happened because of me. 이 뜻이란 말이야. 그 일은 그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생겼어 란 말은 누가 뭐 했다. 내가 일으켰다. something bad를.
그러니까 얘는 얼마든지 수동태가 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코스드가 동사죠. 네. 그렇죠? 그러면 딱 봐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It was caused by me. 그 일은 나에 의해서 발생되어졌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look도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렇죠? look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She looked at me.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수동태 만든다고 I was looked at by her. 안 됩니다. 자, 이거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죠?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수동태가 안 된다고요. 뭐 look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거 볼까요? 뭐. 오케이, 이것도 뭔 뜻이야? 그녀는 나갔다. 그렇죠, 그녀가 나처럼 보인다, 나 닮았다 이런 얘기죠? 네. 계속해서 동사 뒤에 뭘 달고 명사가 오죠? 그쵸? at하고 like의 공통점 둘 다 전치사. 전치사. 그니까 전치사가 달렸단 얘기는 얘가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자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동사라야지 목적어로 가질 수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된단 말이에요. 뭐 look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뭐 she looks happy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뭐 뭐 이러겠습니까? 오케이, happy 품사가 뭔데?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지금 뭐 시켜주고 있어 지금? 형용사가 어떻게 주어가 됩니까? 안 된다고, 이딴 문장 없다고요. 근데 막 하고 있다니까 얘들아 이거 수동태 만들어봐 그러면 이제 동사는 아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거 앞으로 현재 시제니까 또 B 플러스 PP 이러고 있다니까 안 된다고 이런 문장 없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상태나 소유를 나타낸 타동사? 예, 뭐 이거는 이제 좀 나눠서 설명해야 될 건데 근데 become 같은 경우엔 become은 사실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become은 여기에 become도 몇 형식 밖에 안 되느냐. become 가지고 아무 문장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그는 의사가 되었다. he became a doctor 이러겠죠? 그쵸? 네. 그러면 아! 동사 여기 있고 그렇다면 얘는 목적어다 이런데 무슨 목적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몇형식 문장이야? 2형식. 그렇죠. 내가 몇형식부터 수동태 된다 그랬어? 3형식. 됐습니까? 야, 안 된다고요. Doctor was become by him 이러고 앉았다니까 안 된다고요. 2형식이라고요. 이거 하고 갔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같은 설명이었어.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몇형식이 못 돼서 안 되는 애들 쭉 얘기했다. 3형식이 안 돼서 불가능한 애들 쭉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류가 3형식인데 안 되는 애들이 바로 have와 resemble입니다. have와 resemble. 3형식인데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리고 얘들은 의미가 어색해서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장 있죠? I have a book. 그렇죠? 네. I have a book.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이 have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have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럴 때는 수동태 돼요. 됐습니까? 이건 수동태가 됩니다. I have a book은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수동태가 됩니다. I have breakfast는 어떻게 뭐 어떻게 되겠어? breakfast 시제가 현재니까 is had by me. 아침 식사가 나에 의해서 먹혀진다. 뭐 우리말의 자체 수동태가 잘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하니까 이상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됩니다. 선생님, have가 수동태 안 된다 그러면서 왜 이건 됩니까? 자,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쓸 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는 수동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 때 안 되면 have가 또 다른 뜻으로 쓰는 거 얼마 전에 배웠는데요?
My mom had me do homework. 뭔 소리야? 엄마가 시켰다 나한테 숙제하라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뭐 했답니까 이거? 시키다. 시켰다죠. 그렇죠. 그럼 얘 수동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사실 여러분 본 적 있는데. 그러면 시켜진 사람은 누구야? 나. 그럼 내가 무슨 시제에 지시 받았다? 과거 시제에 지시 받았다. 그럼 I was had. 그렇죠. 자, 아까는 무슨 동사였는데? 사역 동사였는데 얘 동사야 동사 아니야? 동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지시받았다 숙제하라 는 것 누구에게서? By my mom. My my mom 이러고 있네. 이렇게 한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가보겠지만. 자 선생님 have 안 된다더니 왜 또 수동태 됩니까? 자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야. 엄마가 날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요. 엄마가 나보고 숙제하라고 시켰다야. 엄마가 나한테 숙제하라고 시켰으면 나는 지시 받았다라고 얼마든지 수동태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have가 무슨 뜻일 때는 안 된다고?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일 때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건 없다. 됐습니까? 책이 나에 의해서 소유된다. 이런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책을 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책이 구입될 수. 이건 수동태 된단 말이야. A book was, is bought by me 된단 말입니다. 내가 책을 들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책이 나에 의해서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책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resemble이 안 되죠. resemble 뭔 뜻인지 압니까? 담다죠. 담다. 선생님이 틀린 문장 쓰고 있습니다. I resemble my daughter. I resemble my daughter. 이거 뭔 소리? 해석은 되죠. 내가 네. 누구를 닮았대요? 딸을 닮았다. 그래서 내가 내 딸을 닮았어. 네. 그렇죠. 누가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내 딸을 닮은 거야? 내 딸이 날 닮은 거야? 내 딸이 날 닮은 거. 이런 문장은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럼 내가 아 여기 아이가 이제 아빠가 아니고 딸로 바뀌었다. 그럼 I resemble my father라 치자. 됐습니까? 이러면 이제 말이 되겠죠. 이제 애가 얘기하는 거야. 애가 아, 나 아빠 닮았어. 아이, 짜증나. 이러면서. 됐습니까? 이건 말은 되죠. 네. 이건 말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my father is resembled by me. By me? 하면 무슨 뜻이냐? 아빠가 뭘 당했어? 닮음을 당했어.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런 건 뜻이 이상해. 아, 뜻이 이상해. 됐습니까? 아빠가 닮아짐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닮은 거잖아, 그냥. 네. 내가 닮았다라는 표현만 가능한 거지. 닮아짐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뜻이 어색해서 쓰지 않는다. 않는다. 분명히 3형식 맞습니다. resemble 뒤에 who에 대한 대답이 왔어요. 3형식은 맞지만 내가 아빠를 닮은 거지. 아빠가 나에 의해서 닮아짐을 당했다. 이런 표현은 지질도 어색한가 봐. 됐습니까? 그래서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 뭐 my picture is appeared in the book 하면 틀렸대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appear의 뜻이 나타나다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건 된단 말이야. 이걸 맞는 문장으로 하고 싶으면 my picture is shown in the book은 된단 말이야. 이거는 맞는 문장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show가 뭐하다였는데 보여주다였는데 my picture is shown 하면 무슨 뜻이 됐으니까 내 그림이 보여졌다가 되니까 이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appear는 나타나답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답니다. 무엇을 나타나다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 형식밖에 안 되는 동사라 했죠. appear 같은 경우엔. 그래서 안 된다. 1, 2형식 동사 안 되고 그 다음에 3형식이지만 안 되는 애들 have가 소유하다라는 뜻일 때는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지. 누가 소유되어진다라는 표현은 안 되고, 어색해서 안 되고요. 닮다라는 표현도 누가 누구를 닮는 거지. 누가 누구에 의해서 닮아짐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어색해서 쓰지 않는다. 이게 되게, 이게, 이거를 지금 잘 해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식의 문제로 나가냐 하면은요, 앞으로 이 문법이 퍼져나갈 게 이런 문법이랑 연결됩니다. The mountain surrounding 또는 surrounded my village is very high. 됐습니까? 자, surrounded의 뜻은 혹시 압니까? 둘러싸다. 둘러싸다입니다. 둘러싸다. 그러면 대충 뭐 둘 중에 뭐가 맞겠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문장의 해석은 뭘까요? 나의 마을을 예, 네, 뭐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높은 산이 나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는데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려 그러면 이 녀석이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동사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이거 세 번째 녀석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해석이 뭘까요? 나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Surrounded. Surrounding이 맞는 거죠. 왜냐? Surround 뜻이 뭐라 그랬어, 니들이? 둘러싸다. 둘러싸다. 그러면 산은 산인데 둘러싸고 있는 산이야? 둘러싸인 산이야? 둘러싸고 있는 산. 그러니까 둘러싸인 거는 나의 마을이야. 됐습니까? 그니까 둘러싸고 있는이니까 이 마운틴이 둘러싸는 거야 이걸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ing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The accident was happened last night.' 이게 뭔 소릴까? 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 사건이 어젯밤에 벌어졌다. 어떤 액시던트가 사고가 어젯밤에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맞을까? 발생시. 코즈의 뜻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발생시키다.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커즈드. 그렇죠. 이게 맞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로 바꿀 수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이걸 바꿨을 때 있잖아요. 해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발생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부 올라갔을 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사가 도대체 어떤 꼬라지로 이 문장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ing형이냐 ed형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걸 선생님이 여기에는 이런 설명까지 안 나와 있지만 하는 이유가 동사의 뜻을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인트러스트의 뜻이 뭐라고요? 즐겁게 하다. 오케이. 관심을 갖게 만들다죠. 그렇죠? 재미있게 만들다죠. 그러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물으면 누구누구를 재미있게 하다가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럼 걔는 타동사고 인트러스트가 동사로 사용됐을 때는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니까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The book interested ya, interest ya. 당연히 interest ya. The book interest me 한 뭐야? 그 책이? 나를 즐겁게 한다. 그래서 즐겁게 한다야.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여기서 끊어있게 하겠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m.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고? 목적어고 몇 형식이야?
삼형식인 거죠. 그러면 삼형식이니까 수동태 바꿔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I am 그렇죠. I am interested by the book. In the book. 그래서 뭘 안 쓰는 수동태? by를 안 쓰는 수동태 했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게 알고 봤더니 수동태인 거야. be interested in. 됐습니까? 오, 그러면 그게 이게 떠오르면 이것도 이제 뭐 할지 뻔합니다. 더속 scarce is me. scarce 뭐하다? 무섭게 하다. 그렇죠. 겁먹게 하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I am scared of the dog. by the dog이 아니고 됐습니까? 이것도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인 거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수동태를 꼼꼼하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surrounding이 와야 될지 surrounded가 와야 될지 causing이 와야 될지 caused가 와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 파트 아주 딥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가 뭔가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뭐가 목적어인지 파악하는 게 힘들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목적어 파악하는 거라든지 뭐 cause를 쓰든 happen을 쓰든 난 모르겠다 show를 쓰든 appear를 쓰든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show는 무엇 무엇을 보여주다고요. appear는 어디 어디에 언제 어떻게 나타나다니까 일형식 동사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팝 퀴즈는 좀 이따 풀어볼게요. 왜냐면 이건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잖아. 네. 그쵸? 됐습니까? 차가운 어떤 거? something cold겠죠? 마실 차가운 어떤 거? something cold to drink. 그쵸. 그 다음에 낯선 사람? strange. strange person은, 그니까 원래는 이제 strange person, cold thing. 이게 정상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거 이 이유는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말고 뭐 anything도 그렇고요. anybody도 그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순을 해야 되는 거 뭐 anything도 마찬가지고요. nothing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뭐 someone, anyone 다 마찬가지입니다. no one. 그다음에 뭐 somebody, anybody, nobody도 마찬가지입니다. somebody, anybody, nobody 다 마찬가지 어순을 주의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 이유는 some 하고 any 하고 no 하고 전부 다 뭐 배울 때 배웠냐면 이거 전부 다 수량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형용사 뒤에 명사를 바로 붙여서 어떤 단어 한 개로 만든 겁니다. 이미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걷다 대고 형용사를 또 붙이려니까 앞에 넣는 건 좀 어색하더라. 왜 어색한지 볼까요? 이런 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스럽게. 그럼 몇몇의 things 하고 싶은 뭐예요? some 하고 things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some new things죠. 그쵸? 그쵸? 많은 새로운 것들? 많은 새로운 것들? many new things죠. Many 그쵸?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new나 strange나 이런 것들을 붙이고 싶으면 some things였을 때 이게 something이 아니에요. 붙은 게 아니에요. 아. 많은 것들 many things죠. 네. 자, 형용사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개가 있으면 한 어떤 명사를 꾸미고 싶은데 형용사가 여러 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종류가 수랑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국가 형용사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또 뭐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고, 이렇게까지 가면 좀 힘들긴 한데, 재료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고, 형용사도 종류가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 종류는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수랑 형용사는 다른 형용사가 끼어들면 멀리 갑니다. 알겠습니까? new somethings가 아니고 some new things. 그러니까 new가 어디 가고 싶냐면 여기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단어를 떡하니 만들어버렸어? something이란 단어를 만들어버렸어. 그럼 여기다가 new를 놓고 싶으면 원래는 some new things 이게 입에 익었단 말이야. 뭐 새로 many new things 이게 입에 익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그렇다면 new를 넣을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new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버렸다? 뒤로 가버렸다. 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new somethings는 안 하거든 걔들이. 뭔 소리야?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법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용사가 종류가 수량 형용사, 가치 의견 형용사, 크기 형용사, 온도 형용사, 나이, 모양 이렇게 나뉘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for, ten, a few, several, some, any, no, many, much 이런 거. 그다음에 delicious, charming, beautiful, tim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들이 예를 들어서 네 개의 맛있는 뭐 샌드위치를 하고 싶으면 for delicious sandwiches 이렇게 하지 delicious for sandwiches를 안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포스트 박스가 있어. 뭐 그들은 뭐 아주 사랑스러운 낡은 빨간색 우체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ovely도 사랑스러운 우체통, 낡은 우체통, 빨간 우체통. 여기 지금 형용사 세 개가 전부 다 포스트박스를 꾸미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올드 러블리 레드라고도 안 하고, 레드 올드 러블리라고도 안 하고요. 이 순서로 써야 되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는 뭐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입에 자꾸 익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뭐 여기 보면은 뭐 순서는 이 순서대로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뭐 이걸 뭐 수, 가, 그, 온, 나, 모, 색, 원, 제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까? New many things. 이상한데 many new things 아니야? One good car. Good one car. 이상한데.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수량 형용사가 원래는 제일 여러 개 있을 때, 방금 봤지만 제일 먼저 오죠, 형용사가 여러 개 있을 때. 근데 그 단어를 붙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형용사는 원래 수량 형용사 다음에 와야 되는데, 그러면 단어 사이를 합쳐진 단어 사이를 삐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아는 건가? 자, 그래서 어순주의 뭐 깊게 설명하면 그런데. 자, 그래서 킹 영조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wrong something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왕이 did 했을 때, 뭘 했을 때 something wrong, 잘못된 뭔 짓을 했을 때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그렇게 그렇다라고 네가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I'm looking for someone funny. 나는 웃긴 사람 찾고 있어요. funny someone 아니란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정상적인 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I want apples big이 아니고 I want big apples. 이게 당연하죠. 근데 I want sweet something 똑같이 했는데 이번엔 틀렸대. 왜? something sweet 해야 되니까. 그래서 it's so hot today I need something cold. She wants to meet someone special. 오케이.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얘기하고 있네요.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경우는 형용사가 뭐랑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길어지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뒤로 갈 수밖에 없다.
게 없고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다 얘기해 줬는데 전에 He is the man full of energy. 그는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다. 여기 뭔 일이 일어났죠? Who is He is the man who is full of energy가 생략된 거죠. 이 who를 보고 이 who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말은 이 who가 의문사가 아니고 이 that이 겁 만드는 that이 아니고 이 who나 that을 보고 뭐라면서 배웠어요? 관계사. 그렇죠. 관계대명사라고 배웠고 무슨 격인데? 주격. 주격인데 생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격 관계사 플러스 뭐는?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라고 해왔던 그거죠. 됐습니까? Full of energy in man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 문장 있죠. 어디 갔지? 아 이거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되나? 아까 전에 나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이 됐습니까? Mountain surrounding my village도 뒤로 간 거죠. 됐습니까? The mountain which is surrounding my village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풀이 한번 그러면 해볼까요? 팝퀴즈 1과 팝퀴즈 2 풀어보세요. 네.